오늘은 새우와 라면 스프와 누룽지로 면 없는 새우 라면 누룽지탕을 만들어 볼게요. 라면 스프는 285g, 쿠팡에서 로켓 배송일 때 3,000원대에 구매했습니다. 처음에 냉동 새우를 준비하시고요. 냉동 새우를 영상처럼 찬물에 5분 정도 담궈주세요. 5분이 지난 후 찬물에 새우를 살짝 씻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리를 시작해 볼게요. 냄비에 기름을 살짝 둘러주세요. 그 다음 새우 100g 정도를 넣어주세요. 새우를 기름에 살짝 볶아주세요. 불색이는 중불. 새우를 살짝 볶았으면 물 450ml를 부어주세요. 물이 끓어오를 때까지 불색이는 강불. 물이 끓어오르면 누룽지 80g 정도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 라면 스프를 밥수저로 한 큰술 넣어주세요. 지금부터 불색이는 중불이고요. 6분에서 7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우와, 면 없는 새우라면 누룽지탕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정말 만들기 간단하죠? 새우라면 누룽지탕을 그릇에 담아볼게요. 참기름도 조금 넣어주세요. 참기름은 필수. 깨나 깨소금도 살짝 뿌려주세요. 아, 근데 파슬리는 괜히 넣었다. 면 없는 새우라면 누룽지탕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오동통한 새우와 매콤한 라면 스프, 그리고 구수한 누룽지. 우와, 이 조합 진짜 맛있다. 오늘은 라면 스프와 누룽지로 라면 스프 누룽지를 끓여볼 건데요. 시작해볼게요. 고고! 아, 그리고 영상 속의 라면 스프는 쿠팡에서 285g짜리를 3,000원대에 구매했습니다. 불세기는 강불이고요. 물 450ml 정도를 냄비에 부어주세요. 그 다음 물이 끓어오르면 누룽지 80g 정도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누룽지를 끓는 물에 넣어주세요. 누룽지를 다 넣었으면 밥수저로 라면 스프 한 큰술 넣어주세요. 스프 양은 입맛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6분에서 7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7분 정도 지나고 라면 스프 누룽지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와, 라면 냄새 너무 좋다. 완성된 누룽지에 참기름을 조금 넣어주세요. 깨소금도 적당히 뿌려주세요. 이제 라면 스프 누룽지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라면 면까지 드시기 부담스러울 때 라면 스프만 사서 누룽지 끓여보세요. 만들기도 간단하고 입맛 없을 때 정말 별미입니다.